반면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. 어떤 사고인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겁니다. 한번 보셨던 겁니다.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. 영상 보시면서요. 아, 고속도로 바로 아이고 다시 한번요. 고속도로에 가로등이 없어요. 가로등이 없고 2차로 가는데 자 여기서요 2차로에서 사고 난 거죠. 2차로에서 사고 났는데 2차로에서 여기 요거요. 이게 지금 이렇게 커 보이지만 실질이 이렇게 커 보일까요? 이게 뭐냐면요 이 스마트폰입니다. 스마트폰으로 이걸로 프레시를 키면은 이건데요. 이걸 이렇게 흔드는 건데요. 이거 보일까요? 멀리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궤적이 나오는 걸 보이는 거고요. 요거요. 이렇게 궤적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거 흔들어 봤자 멀리서 보면요. 반딧불처럼 보입니다. 반딧불. 이거 반딧불이죠. 이거. 갓길에서. 바퀴를 저렇게 흔들 때 저게 뭔가 그렇죠. 이거는 진짜 본인은 열심히 흔들지만 이건 아무런 요거는요 어떨 때 쓰이는 거냐면은 이렇게 집에서 저 사무실에서 나갈 때 불 끄고 저 앞에까지 나갈 때 안 보이니까 요걸로 켜고 나갑니다. 예, 바깥에 다 껴지 제 늦게까지 일할 때요. 밖에는 다 퇴근 다 꺼 있죠. 제 방 불 끄고 나갈 때까지 한 20m 걸어가야 돼요. 그런데 그럴 때 이거, 그럴 때나 쓰는 거죠. 이거 자전거 전조등 불빛보다 훨씬 더 그래요.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? 이거 안 되죠. 하더라도 랜턴을 흔들어도 바깥에서 흔들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다가 자동차에다가 비상등 켜줬어야죠. 근데 비상등이 아마 안 켜지니까 불이 다 나간 것 같습니다. 여기다 이렇게 차를 세우면 보이나요? 안 보이죠? 랜턴은 넣을 때 뭐야? 어, 조심할까? 그렇다고 여기서 랜턴이 아니라 아까 이거요. 스마트폰 흔든다고 그래서 이거 보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걸 보고 시속 몇 킬로로 가야 될까요? 시속 한 4, 50킬로로 가면 피할 수 있어요. 60킬로로 가면은 60킬로로 갈 때 전조등 불빛에 보이는 게 한 40m 보일까? 50m 잘 안 보입니다. 시커면서요. 그러면은 으악! 하면서 발견을 시속 60으로 가면은 겨우 피하거나 그랬을 텐데요. 고속도로에서 이거 있다고 해서 시속 60으로 줄여야 되나요? 그런 상황은 아니죠. 이거는 예전에요. 예전에 대법원 판결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. 가다가 이렇게 사고 났어요. 등이 다 꺼졌어요. 불도 아무도 불도 켜지 않고.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. 그랬더니 그때 광주 고등법원이었나요? 거기서 뒤차 60, 앞차 40으로 판결했어요.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무슨 소리냐. 안 보이는데 어떻게 피하냐. 최소한 앞차를 위독해야 될 거 아니냐. 그래서 다시 재판으로 내려보냈습니다. 그 결과 앞차 60, 뒤차 40으로 끝났는데 그것은 2004년도인가 뭐 5년도가 그때예요. 그때 블랙박스 없을 때예요. 블랙박스를 봤으면 판사들이 앞차 60, 뒤차 40 했겠습니까? 이거 합차 거의 100%로 봐야 됩니다. 거의 100%. 최소한. 근데 다른 차는 아까 피해가지 않았느냐. 뭐 그런 점을 감안하고 또 스마트폰에도 있지 않느냐.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앞차 잘못 최소한 70% 이상입니다. 최소한. 근데 이걸 뒤차를 90%?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죠. 대법원 판결에 옛날에 블랙박스 없을 때 앞차 60, 뒤차 40이에요. 옛날에. 지금은 블랙박스에서 가로등 없는데 저 아무로 등도 없는 거죠. 어떻게 시커먼 거 어떻게 피합니까? 못 피하죠. 언젠가 앞차 100% 나올 될 날이 있을 겁니다. 풀박차 과속한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안 보이죠. 저는 이 사건 그래도 앞차가 어떻게 하나 보죠. 앞차가 갈 때 앞차가 앞차는 어떻게 피해갔나요? 아, 앞차는 1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피해간 건가요? 그런 것 같죠? 네. 이 앞에 가는 차, 이 차는 운이 좋아서 1차로로 가다가 2차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. 풀박차는 이건, 저거 어떻게 피해, 여러분들이 저 상황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? 못 피합니다. 그래서 썬팅이요. 제가 물어봤어요. 물어봤더니, 네, 썬팅을 하긴 했습니다. 그런데요, 제가 운행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정도는 아니었어요.
안녕하세요. 선팅되어 있습니다. 정확한 속도는 모르겠지만 제가 과속은 아니라고 했습니다. 평상시 운전할 때 선팅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평상시 운전할 때 야근 운행이 불편없이 잘 다녔습니다. 풀버 가지로는 좀 안 좋네요. 그리고 전조등도 흐리진 않았습니다. 네, 보험사에서 90dB로 끝났다네요. 말도 안 되죠. 예. 이 사고로 내가 다쳤다 그러면 나 다 많이 다쳤을 겁니다. 내가 다친 것에 대해서 90dB로 끝나면 보험사끼리 한 거죠. 네, 내가 다친 것에 대해서 상대편 보험사를 상대로 하고 서 있던 차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세요. 앞차자면 70% 이상이 됩니다. 그리고 썬팅 많이들 그러시는데요. 여러분들 차에 있는 썬팅 안 하신 분들 그 블랙박스 밤에 찍은 거 한번 보세요. 보니까 직접 보세요. 보니까 직접 볼 기회를 거의 없습니다. 영상으로 보지 마시고요. 그걸 컴퓨터 화면으로 보세요. 한번 봐보세요. 오늘이요. 내 눈엔 잘 보이는데 저 영상에는 꺼멓게 보입니다. 썬팅 그렇게 짙게 하고 다닌다고 막 너무 그렇게 비난하지 마세요. 아주 짙게 하는 경우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아주 짙으면 못 다녀요. 안 보여서요. 밤에 선글라스 끼고 운전됩니까? 안 되죠. 썬팅 짙게 한 것은 밤에 시커먼 선글라스 낀 거랑 똑같아요. 그래서 썬팅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썬팅에 짙은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블랙박스 화질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. 렌즈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. 자, 야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, 그리고, 이제, 지금 같이, 불이 다 꺼진, 비상등 다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완전히 완전히 전기가 다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 그 차에 있으면 안 됩니다. 탈출해서 큰 후레쉬. 제가 여기 우리 PD가 붙여줄 거예요. 바로 이겁니다. 큰 후레쉬. 이걸로 이렇게 돌려주면, 저 뒤에 500m 1km에서도 보이죠. 근데 나와서 저 뒤로 흔들어도 차 있는 거 못 보면은 비상등까지 망가지는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럴 때 이런 거 하나 들고 있다가 네. 여기 참 좋습니다. 네. 요거를 오. 네, 이거 자석 있어요, 자석. 예. 딱 붙습니다. 차에다 딱 붙여놓고 네. 그리고 나올 때 나와서는 후레쉬. 네. 조그만 후레쉬. 예. 이 사물함에 늘었다가 그거 한번 켜보세요. 휴대전화. 반딧불 켜보세요. 반딧불. 아 손전등. 아 비교를 해주세요. 이거 반딧불이에요. 예. 자, 저는 그 정도고. 자, 확실히 어떻습니까? 차이네. 예. 이거 1km 뒤에서도 보여. 이런 후레쉬로 뒤로 흔들어 주면서 뒤쪽으로 가야 뒤에 오는 차들이 아 뭐가 있네. 저기 이거 있네. 아 네. 사고 났구나. 그래야 2차 사고를 피할 수 있죠. 고속도로 2차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.